이번 치킨 좀 냄새가 이상한 것 같다.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. 내가 되게 그 마음 상하실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으야. 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거든? 어제 저녁에 이제 광고 영상 찍다가 9시간을 내리 진짜 게임만 할 순 없잖아.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활동부도 지치고 그래서 잠깐 쉬자고 그랬어. 그리고 그 사이에 희쁨이랑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. 우리 집 앞에 처갓집이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. 그때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도 엄청 기대를 하면서 이제 포장을 해갖고 왔단 말이죠. 근데 딱 한 입 먹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. 되게 닭이 냄새가 났어. 원래 예전에는 딱 한 입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먹었었는데 닭다리 두 개 먹으니까 바로 물리는 거야.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. 나는 원래 음식이 좀 이상해도 막 전화해서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. 희쁨이가 원래 뭔가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. 내가 막 그걸 뭐라고 했어. 음식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. 평소에 좀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었어가지고 희쁨이가 그냥 참고 먹고 있었나봐. 희쁨이가 먼저 얘기를 안 했어요. 이번 치킨 좀 냄새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먼저 꺼낸 게 나였거든. 희쁨이가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어.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화낼까봐 막 참고 먹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를 딱 꺼내고 도저히 손이 안 가니까 아 이거 전화를 한번 해볼까?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응 전화해보자. 희쁨이가 그러대. 내가 진짜 공손하게 뭐 이게 닭이 내가 예전에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번에 조금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 막 냄새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그 마음 상하실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바로 계좌 불러주시면은 제가 바로 환불해드리겠다고. 우리가 뭐 딱히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야. 그냥 바로 얘기가 나온 거야. 너무 적극적으로 그거를 배상을 해주려고 하시길래 저희가 환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.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랬다. 또 희쁨이가 많이 먹지도 못했거든. 냄새가 나가지고. 그래서 그냥 새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우 그럼 물론이죠. 오시면은 제가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다. 15분 뒤에 오라고 해서 갔어. 근데 이제 딱 가니까 사람들 주문이 많이 밀려 있었나 봐. 15분 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막 튀기기 시작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정말 죄송하지만 잠깐만 와주시겠어요? 이러면서 막 진짜 그 주방까지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서 사용한 닭을 막 보여주고 날짜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고 이런 닭다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내가 장사가 처음이어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막 정말 죄송합니다. 막 굽신굽신 계속 그러길래 오히려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내가 아유 제가 더 죄송합니다. 아 그럼 이쪽에서 또 아유 아닙니다. 제가 더 죄송합니다. 계속 맘마매야. 그래서 막 기분은 좋은데 약간 불편한 아씨 괜히 말했나?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튀기고 이제 알바생분이 그 계산하는 자리에서 음식이 완성된 거를 알바생이 전달을 하고 있었어. 근데 내 치킨이 나오니까 진짜 하나도 거짓말 안 보태고 사장님이 막 달려오시더니 알바생한테 봐봐 내가 드릴 거야 진짜 이러고 오셔가지고 정말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치킨을 나한테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치즈볼이 사이드 음식으로 있었는데 사죄의 의미로 저희가 치즈볼도 넣어드렸다 이러면서 또 콜라도 내가 제로 콜라 좋아하는 거 알고 막 콜라도 바꿔 넣으시고 그래서 딱 받았어. 근데 이제 받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. 와씨 또 맛없으면 어떡하지? 이렇게까지 잘해주셨는데 또 맛없으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음식이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쫄리는 거야. 제발 맛있어라. 나 이 사장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. 아 근데 이상해. 그 맨 처음 갔을 때 주문했던 거는 정말 너무 맛있었거든. 그래서 막 포장된 치킨을 막 달달달 떨리는 손으로 들고 집에 가서 진짜 무릎 꿇고 절했어요. 맛있어라 제발. 제발 맛있어라. 그러고 포장지 뜯어가지고 탁 먹었는데 그 처음 먹었을 때 감동이 싹 올라오는 거야.
맛있었어. 그 전 치킨은 그걸 딱 먹었을 때 진짜 딱 먹자마자 어? 이런 느낌이었거든. 감동이 없었어. 근데 새로 만들어주신 거는 딱 먹으니까 진짜 맛이 차이가 엄청 심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, 이 전에 만들었던 닭이 진짜 확실히 문제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했지. 그거 다시 꺼내서 냄새를 딱 맡았는데 아, 닭에서 진짜 냄새가 엄청나는 거야. 아, 그 보니까 약간 그 냉동 볶음밥 같은 것들 있잖아요. 비닐로 포장돼 있는 거. 그런 느낌으로 생닭다리만 들어가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. 근데 그거를 막 하나하나 다 맛보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. 그냥 포장지에 있는 거 뜯어서 바로 만드셨을 텐데 그 포장지에 있던 것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. 으야. 아 맞아. 그래서 사장님이 그때 주방에 불러가지고 그 거기 들어있었던 닭다리는 전량 폐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새로운 거 다시 포장지 뜯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그 봉지만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. 유통기한 내였어도 뭐 보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미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닭이었을 수도 있고. 자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가게를 떠나기 전에 사장님이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라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먹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이 내 일을 계속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전화 잠깐 드려가지고 말씀이라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딱 드렸는데 사장님 저희가 치킨 그거 받은 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다고 이러니까 사장님 아유 다행이에요 저 혹시나 또 문제가 생겨서 전화하신 줄 알고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덕분에 주말에 저녁을 망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나누고 그러고 끊었습니다. 참 장사는 저렇게 해야 되지 싶더라. 마인드가 참 돼가지고 일단 그 집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. 단골 확정이에요. 치킨 맛도 좋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아니 그리고 그 치킨을 받았는데 이게 한 마리 시킬 때마다 쿠폰이 거기에 하나씩 동봉되어 있거든. 근데 이게 서비스로 받은 것마저 그 쿠폰이 들어있는 거야. 그래서 쿠폰이 두 장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어디 지점이에요? 당장 돈줄 내야겠음.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여서 내가 이걸 알려주면 우리 사는 동네가 들통나기 때문에 아쉽게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날 그 폐기한 치킨 다른 데 간 것도 전화 올까봐 노심초사하셨을 사장님 파이팅. 그 수상한 치킨 포장의 첫 손님이 우리였을 거야. 바로 그냥 다 버리셨대 남은 거. 자, 그랬어.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사장님.